12만 1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은,는 동사는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티브러직 아메리카, CO, LTD와 넥스토디아이 두 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미국의 마셜 일렉트라닉스, 플랜더즈 사이언티픽, 아이콘, 스몰 HD 독일의 HD 라인, 영국의 보닉스 등이 주요 경쟁사임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 2위임.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3월 설립되어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 중 스몰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는 국내외 유수의 방송국에서 사용되며 세계 시장에서 소니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음 대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를 관계 기업으로 보유 중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LBM 시리즈, 럼 시리즈, F 시리즈 등의 수출 호조와 함께 신규 통신 관련 매출 기여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유언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및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 관계기업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방송용 모니터의 수출 증가세와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가상화폐 시장 위축에 따른 빗썸의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비덴트의 시가총액은 21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덴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00위입니다. 비덴트의 상장 주식수는 5,829만 2,938주입니다. 비덴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덴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8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5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19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65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4억 원, 212억 원, 2233억 원입니다. 비덴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11%이고 유보율은 2358.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5.6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4 더하기 0.5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58이며 전일 대비해서 7.03 더하기 0.9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645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덴트의 종가는 3,655원이며 주가가 비덴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종가는 3,655원이며 주가가 비덴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비덴트는 거래량 65만 6,64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7,261주, 키움증권에서 8만 4,198주, 한국증권에서 8만 3,228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6,24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6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만 9,0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1,0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만 132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6,38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2,3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만 4,342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2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덴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